내가 어떤지 모르게 아파 보이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. 하루 병원비가 얼마지 보면은 사람보다 비싸요. 큰 질병으로 아팠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이 많이 되죠. 몇백이 나갈 수 있고.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절실한 것들이에요.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. 나는 살다가 강아지까지 MRL 찍으러 부산을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알았어요. 이 돈이 얼만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병원끼리도 어떤 병원은 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만 원이 될 때도 있고 뭐 6, 7만 원이 될 때도 있고 비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모든 걸 다 아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아요.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. 누리야, 나리야, 건드리지 말자. 뭉아, 꽃필만 뱉자. 아리야, 장군아, 멍구나, 꼬미야, 우리 잘 살아보자.